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기대해도 좋아요. 선생님이 조금 특이한 귀여운 동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이름 좀 생소해요. 팬더 레트. 레트 하면 우리 친구들 좀 짐작하는 게 있을게요. 레트. 쥐 종류죠. 아, 선생님 좀 무서웠는데, 근데 귀엽더라고요. 그 팬더 렛이에요. 그 얼굴 모양은 약간 팬더를 닮은 그런 쥐 종류거든요. 자, 팬더 렛 덩치가 좀 있거든요. 팬더 렛 친구랑, 그 다음에 또 설치를 다른 종류, 우리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귀여운 햄스터. 두 종류의 동물 친구들을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같이 만나볼게요. 자, 친구들 여기 앞에 보면은 아직 뚜껑을 못 열었어요. 왜 그러지? 튀어나올까봐. 팬더렛이 있고요. 여기는 귀여운 펄햄스터들이 있어요. 정말 차이가 엄청나죠? 팬더렛도 선생님 한번 조심조심 열어볼게요. 어우, 뚜껑을 여는 순간 벌써 막 튀어 올라오려고. 팬더렛이 되게 귀여운데 이걸 좀 징그럽다고 생각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쥐 종류, 설치류기 때문에 꼬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꼬리만 빼면은 팬더렛은 얘네들은 서로 모여, 그러니까 햄스터랑은 달리 모여 살아야 되고요.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거나 싸우지 않고 찍찍찍찍 소리도 안 내요. 엄청 순해요. 순해가지고 오히려 애완용으로 기르기는 햄스터보다는 팬더렛이 훨씬 더 기르기가 더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봐요. 선생님이 살짝 한번 안아볼게요. 아직 조금 있어 볼게요. 꼬리에 대한 편입견, 선입견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닌 이상 팬더렛은 정말 순한 것 같아요. 선생님 집으로 분양 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찍찍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그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을 잘 따라요. 안녕. 선생님 손이 지금 신기한가 봐요. 원래는 이 안에 다섯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다섯 마리를 같이 둬도 얘네들이 서로 모여있지 싸우거나 물어뜯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학교에 이제 이거 수업 데리고 갈 테니까 한번 팬더렛 잘 만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쉿 하고 조용히 집중해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있는 한 마리가 응가했어요. 까만 까만 똥 보여요? 또 나오고 있어요. 또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응가할 때 집중해줘야 되듯이 지금 팬더렛이 응가를 하는 중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숨죽여서 조심 조용조용 잘 지켜봐주세요. 힘내라 힘 힘. 아까 그렇게 먹더니만 지금 바로 또 응가를 하네요. 그리고 얘네 먹이는 요거 딱딱해요. 얘네 설치류라서 앞니가 엄청 튼튼한 거 알죠? 그리고 앞니를 항상 갈아줘야 되니까 먹이는 딱딱한 견과류도 좋지만은 여기 전용 먹이로 선생님 준비를 했어요. 응가를 밟았어요. 다른 친구가 덩치가 크니까 햄스터에 비해서 응가도 되게 커요. 엄청 길어요. 선생님이 얘가 응가 다 하면 움직이면은 응가만 또 보여줄게요. 근데 냄새도 안 나요. 특유의 그 비린내 이런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진짜 깔끔한 동물인 것 같아요. 응가 다 했니? 잠깐만. 우와, 빨리 응가 좀 보여주세요. 엄청나죠? 아이고, 아직 덜 했나요? 응가를 밟고 있어요. 네 발로 응가를 밟으면 어떡하니? 자, 팬더렛의 소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즐겁게 잘 만나야 되니까 팬더렛은 잠깐만 안녕하고 이제 햄스터로 선생님 넘어갈게요. 안녕 팬더렛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자, 이번에는 귀여운 햄스터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은 햄스터 종류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펄이 제일 귀엽더라고요. 펄이 하얀색이라서 엄청 그 이쁘고 그 데스도 좀 순해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특별히 펄 햄스터로만 데리고 왔거든요. 귀여운 친구들 안녕. 근데 햄스터는
이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오히려 팬덜에서 물지 않는데 얘는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손을 좀 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물어도 피가 나게 세게 무는 건 아니니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도 놀랄 수 있으니까 햄스터 만질 때는 입 주변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쓰다듬거나 아니면은 배 부분을 이렇게 좀 위주로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번에 안으려고 하지 말고 햄스터를 이렇게 천천히 만지면서 좀 친해지면서 그랬을 때 이제 얘네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안아주고 하면은 확실히 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죠. 지금 이렇게 올망졸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얘네들도 아까 보니까 싸울 때는 또 엄청 잘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나마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잘 싸우겠죠. 그래도 지금은 참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예요. 우리 이제 햄스터 친구들이. 그래서 귀여운 진짜 모여 있으니까 되게 눈꽃 같고 귀엽긴 하네요. 이 여섯 마리 친구들을 선생님이 또 학교에 데리고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팬더렛도 보고 햄스터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설치류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